이거 먹으려고요. 이제 막 이제 일 끝내놓고 와서 먹으려고요. 그 떠먹는 비피더스 후르메이커 10월 21일까지 와서 아직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되세요? 뭐 숟가락 끊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핥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안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다 먹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비피더스 이거. 저 이거 4개 드는 거? 1,000원 주고 샀다고 해야 돼. 이 정도 크기인데. 일반적인 이제 그쪽 이제 시중에서 파는 요거트 그 정도? 이거 하나가 25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복숭아 맛이요. 무슨 소리 안 나요? 여기다가 뭘 넣어서 먹을까? 깊기도 하고요. 그걸 모카 그래놀라 이거 어쨌든간 이제 우유를 부으면은 이제 우유 카페라떼가 된다고 돼 있어요. 리얼 커피로 코팅한 브레이크 코코아와 커피가 만난 큐브 어쨌거나 통구멍이라가지고 그래놀라네. 모카 그래놀라 이거 400g짜리 그총 칼로리는 1792 칼로리네요. 이게 100g당 칼로리가 448 칼로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여기 마산 이마트 가서 샀는데 원래 이게 4,980원인가요? 이제 4,990원 정도에 이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제 저는 오늘 이거 2,000원에 구매했어요. 2,000원. 네, 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2,000원에.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400g. 그러니까 100g에 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원래라면은 이게 아마 100g에 아마 천 얼마일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이제 저기다가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이거 아직 먹어본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먹으려고 우유도 사왔어요. 우유는 이제 900ml짜리 1,000원짜리 사왔어요. 밀크 플러스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 1,000원짜리는 이제 보통 아무 때나 안 팔고요. 한인 판매는 아니고요. 날짜는 20일까지 돼 있어요. 20일까지인데 어떻게 이제 1,000원이냐? 그 이제 저희 여기 이제 제가 있는 여기 해운동에 해운동에 그 이제 북마산 쪽으로 가는 그 있어요. 북마산 농협 못 가서 이제 한 군데
거기가 이제 정류장은 동진일가로 돼 있는데 거기가 동중사거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동중사거리라고 이제 그 중학교 학교 이름을 따서 만든 그 어쨌든 간에 사거리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GS 슈퍼가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우유를 1,000원 해주고 샀죠. 거기 원래 가끔씩 이제 세일할 때 우유 1,000원씩 팔거든요. 원래 1,600원짜리인데 예, 세일할 때만 1,000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만 저도 이제 사 먹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먹어보려고요. 예, 2,000원이면은 이제 저렴한 거죠. 원래는 4,900 얼마짜리 5,000원짜리죠 이게. 그러니까 거의 5,000원짜리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에 샀다고 절반 조금 이제 넘게 샀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원래는 5,000원 좀 넘게 하는 제품인데 네, 원래 5,000원 좀 넘게 하는 제품인데 그게 어쨌든 오늘 이거 좀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거 먹을 영상 혹시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해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럼 바이. 안녕.